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0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9월 1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2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4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2022년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9월 5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9월 17일 개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237 화요제자 훈련은 유광수 목사가 복음 편지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주제로 오전 10시 30분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위아.kr에서 9월 14일까지 받습니다. 9월 훈련은 20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복음 편지 9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중직자대학원장 유광수 목사의 전도학 1강으로 진행되며 4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수업은 전도학 강의를 포함해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등 모두 8강의가 격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학사 일정은 중대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중대원은 중직자, 예비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헌금은 한 학기 6만 원이며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10월 2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오늘 핵심 예배는 중대원 연합 예배로 드리며 연석회의는 따로 방송되지 않고 영상과 회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2022년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개강합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9월 5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11월 28일까지 12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열립니다. 12주 기간 내에 개인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40만 원이며 이전 학기 등록 후 수료하지 못한 수강생은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기를 이수하기 위해선 강의를 수강한 자필 녹취록과 최근 본부 메시지 중 하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학기별로 지정되는 필독서 리포트와 전도 현장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기 말 본부에서 지정한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위아.kr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 메뉴에서 등록받습니다. 훈련비는 9월 2일까지 받습니다.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은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주간 열립니다. 초등 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 렘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3학년은 예비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 렘넌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청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위아.kr 초등신학원 또는 청소년신학원 등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신입생은 등록 사이트에서 입학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 지역신학원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장소와 시간은 각 지역신학원에서 공지합니다. 재학생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헌금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1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각 신학원 등록 사이트에 게시된 지역별 신학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 WRC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정리한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란 주제로 렘넌트의 현주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미래 준비, 렘넌트의 힘,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등 5파트 총 15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15개는 여러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좋은 고민. 나를 보좌화시키지 말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작품이 뭘까 찾아내세요. 이번에 나온 거를
싹 여러분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성담하고 렘넌트가 평생 붙잡아야 할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담은 이번 소책자는 오는 9월 11일까지 위아.kr에서 사전 예약받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예약자 우선으로 구입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에 2억 원을 헌금한 데 이어 세계 렘넌트 대회에도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청주 한빛교회 200만 원, 독일 임마누엘 교회 100만 원 등 이번 주에도 국내외 교회와 성도가 WRC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전주 세계비전교회 한성호 안수집사, 이정순 권사, 윤수, 윤지 렘넌트 가족이 237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가 1천망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일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9월 3일 토요 핵심 예배도 언약교회에서 열리며 산업선교는 교수팀 주관으로 렘넌트 전도학과 핵심은 OMC 장학생 수련회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중대원을 통해 미래교회와 시대 살리는 70제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